고려 칠대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했다. 권력을 잡은 그녀의 권세는 화려했다. 역사는 천추태후를 욕망에 눈먼 음탕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다.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권력의 야신, 욕망의 야신으로 그려졌거든요. 상당히 후대에 그 유교적 잣대를 가지고 그 당대성을 무시한 그런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추태후. 그녀는 왜 역사의 외면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 천추태후는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천추태후는 고려 초기에 12년간 섭정을 했고 외척과 간통해 불륜을 저질렀던 악랄한 왕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던 고려 초기 전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추태후가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던 동안 고려는 전통이 부활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등 안정된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천추태후,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일본의 교토 국립박물관. 이곳에 고려 초기의 귀중한 문화재 한 점이 남아있다. 고려 말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대보적경 변상도. 아, 이게 대보적경이군요.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불경을 옮겨 적는 사경을 자주 행했는데 변상도는 사경 첫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압축해 그린 그림을 말한다. 1006년에 그려진 대보적경 변상도는 고려시대 사경 변상도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세 보살이 꽃을 뿌리며 찬미 공양하는 모습이 은은한 자태로 그려져 있다. 짙은 감지에 가는 붓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 하나하나마다 고려 불교 미술의 화려함과 예술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この変装図は銀で描かれています。図柄は3人の菩薩が立ってお花を散らしている、花を散らして供養している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図上には絶えなる音楽を奏でている楽器が舞っています。まあ描かれている線は非常に 丁寧で、なおかつ柔らかく、シャープな線で、おそらく古来時代前期の仏画を代表する仏画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대보적경은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것으로 주로 왕실과 백성의 안위를 빌고 자신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m에 달하는 대보적경의 끝부분에는 이것을 옮겨 쓴 이의 발문이 남아있다. 사경을 한 왕태후 황보씨와 김치양.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대보적경 변상도가 완성된 1006년의 고려사 기록을 찾아보았다. 살아있는 왕의 어머니를 뜻하는 태후. 대보적경을 사경한 왕태후 황보씨는 바로 고려 7대왕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헌의 왕태후 황보씨였다.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무엇을 위해 대보적경을 사경했던 것일까? 그리고 둘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천추태후, 그녀는 고려 5대왕 경종의 비, 헌의 왕후 황보씨였다. 경종은 이미 두 명의 비를 두고 있었다. 헌의 왕후 황보씨는 경종의 세 번째 비가 되었다. 경종은 뒤이어 헌의 왕후의 여동생을 네 번째 비, 헌정 왕후로 맞았다. 자매가 동시에 한 왕의 비가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종은 왕건의 손자, 헌의 왕후 황보씨 자매 또한 왕건의 손녀라는 사실이다. 자매는 당시 왕실의 풍습에 따라 외가의 성인 황보씨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혼인은 태조 왕건의 손자녀지만, 즉 사촌간에 이뤄진 근친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고려 왕실의 혼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성 왕씨 종친회를 찾았다. 왕실의 계보가 기록된 개성 왕씨 족보. 고려 8대왕 현종 때까지 왕들은 거의 근친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고려 4대왕인 광종은 그의 누이를 첫째 비로 맞았다. 비가 태목 왕후 왕태후 황보씨로 되어 있죠. 이 태목 왕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조의 따님이시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 관계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황종의 둘째 비를 보면 경화궁 부인 임신데, 이 어른은 혜종, 이 어른의 따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화궁 부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조카님하고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예. 예. 고려시대 근친혼은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었다. 특히 고려 왕실에서는 철저하게 근친혼을 따랐다. 고려 왕 34명 가운데 19명이 같은 왕족 출신과 혼인을 한 근친혼이었다.